안녕하세요. 여주의 트롯다람쥐 강유연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저기 울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느라 경주에서 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또 여기 아울렛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 다 쇼핑하려고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기다려주신 만큼 아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꽉꽉 채워서 네,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사실 어제도 여주에 왔었어요. 여기 여주 옆에 여주 그 시민 노래자랑 예, 제 초대 가수로 갔다 왔었는데 어제는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바람이 많이 안 불고 그래서 딱 공연 즐기기에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 관객분들은 다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손을 잠바에 다 놓고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직 안 넣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꺼내 넣으시면은 뭐 손 시려우세요? 안 시려우시죠? 그러면 오늘 제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면 아주 아주 길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따끈따끈한 신곡이에요. 강혜연의 제 노래 그냥 가면 어쩌나 라는 노래인데 어떠셨어요? 노래가 이게 참 쉽고 네, 멜로디가 따라하기도 편하고 아주 아주 쉽거든요. 이거 노래방에도 등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노래를 많이 많이 불러주셔야 내년에 제가 또 여주 여기에 와서 또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약속해 주실 건가요, 여러분? 네! 내년에 이거 히트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어머니 많이 들어주실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이제 기대해보고 내년에 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연 여긴 안 쓰여 있네. 트롯다람쥐 강연 어디서 처음 보셨어요? 미스터 트롯에서 보셨죠? 정연이! 사실 신곡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잘 모르시니까 두 번째는 좀 아실만한 곡 미스트롯 경연에서 들려드렸던 곡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김지혜 선배님의 물레야 혹시 아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 같이 따라 부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살짝 박수치는 그런 단계의 노래 물레야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와.